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2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보다 77.9% 감소한 수치입니다. 다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동시에 영업이익이 6천억 원대에 그친 1분기, 2분기와 비교하면 개선세를 기록했습니다. 직전 분기 대비로는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. 매출은 67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.7% 감소했습니다. 증권업계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을 두고 주력인 반도체 부문의 적자가 줄어든 영향과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부문 역할이 주요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